태평성 좀 반대하던 거 아니었어? 천주에는 엄마의 깊은 뜻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. 고모, 오빠 걱정은 말아요. 제가 천천히 설득해 볼게요. 그럼 좋은 꿈 꾸고 행복한 생각만 하세요. 우리 엄마 정말 이상하지? 갑자기 왜 저러시지? 여보, 당신 대체 왜 그래? 나중에 태평이랑 어떻게 될 줄 알고. 무슨 소리야? 어떻게 되다니? 혹시 둘이 뭐 있어? 아니,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. 아버님도 지난번에 그냥 지켜보자고 그러셨다면서. 그냥 지켜보니까, 응? 뭐 어때? 새벽에 집 나가는 꼴 못 봤어?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나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데 당신이 뜯어말린다고 될 일이냐고. 이 사람이 점점. 아니 그래서 어떡하라고? 나보고 뭐 허락이라도 하라고? 당신 진짜 지난번부터 뭐 하자는 거야? 왜 자꾸 태평이 두둔하고 그래? 아니 두둔하는 게 아니라, 아니 고모 그냥 옆에서 보다 보니까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. 응? 당신 동생이 계속 그렇게 말렸다가는 늙어서 죽든가 아니면 피 말라 죽든가 하겠어. 살 쪽 빠진 거 안 보여? 이렇게 됐어. 아유 이렇든 저렇든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. 꼴도 보고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. 아니 그렇게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라고.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동생이 그렇게 죽고 보자고 그랬다는데. 듣기 싫다니까 왜 그래. 어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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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나가. 어머. 나가. 어? 여보. 나가. 어머. 듣기 싫다고. 어머. 아유. 당장 문 안 열어? 다 불러놓고 왜 말을 안 해? 무슨 얘긴데 아빠? 나 궁금해 죽겠어. 저기 말이야. 아, 답답하게 빨리 좀 말해봐요. 네. 나 1층 선생님이랑 만나보기로 했다. 3층 그러니까 그 만나본다는 게 사귀기로 했다 이거잖아. 야 거봐 내가 뭘 했어? 조만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아빠 진짜야? 그럼 아빠랑 1층 선생님이랑 애인이 되는 거야? 저 기래야. 네. 나가. 나 수퇴해야 돼. 삼촌이 어? 연애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에 꼭 이래야겠냐? 연애? 삼촌 진짜 인체 선생님이랑 연애를 하는 거 맞아? 아 그럼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연애가 아니고 뭐냐? 삼촌 인체 선생님 보면 설레?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래? 거봐 좋지도 않으면서 설레지도 않으면서 만나는 거 우리 때문이잖아. 우리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서 만나려는 거잖아. 삼촌은 왜 삼촌 마음까지 희생해? 뭐가 싫은지 좋은지 자기 마음도 안 따져보고 왜 무조건 우리부터 생각하냐고. 꼭 설레는 것만 사랑이고 연애야? 삼촌 네 말대로 연애는 못해봤지만 설레는 감정 오래 안 간다는 것 정도는 알아. 근데 설레이고 콩닥거리는 거 잠깐 하자고 내가 니들까지 까먹어야겠어? 난 니들 없으면 안 되는데 왜 꼭 그래야 돼? 니들도 좋고 나도 좋은 사랑하면 되잖아. 나랑 니들이 한꺼번에 좋다는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잖아. 삼촌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 방법을 찾는 거야. 그래야 내 속이 편하고 내 마음이 좋아. 왜 삼촌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? 이제 나도 몰라. 둘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삼촌 마음대로 해.